4, 5, 고. 4위 올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빗방울과 불어오는 바람이 당신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94세 생신을 지나 넋은 승천하셨고, 이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실 시간. 길 옆에 물은 나무들과 풀잎들도 홀로 이 땅의 주인이 되어 곁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옆에 함께 계시겠죠. 어머니를 배운 지 10수년이 되어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화곡동 까치산역에서 분당까지 지하철 36번을 타고 오시고 또 분당 갈 주일이 됩니다. 다시 서울로 지금이야 죄송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커진 혼자는 어머니보다 훨씬 큰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려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창가의 빗물 때문인지 안경 밑에 마스크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뜨거움이 눈가에 촉촉해 옵니다. 이제 당신이 가끔씩 생각나겠지. 계신 분들 중에 장기에 동행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항상 지난 시간의 일을 후회하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그리움은 노래가 되어 가슴에 남을 겁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행복하셔요. 마지막까지 고되고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어머니 당신의 삶은 위대했습니다.